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맹인들은 믿었고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믿고 맡기시면 이루어 주십니다. 시신경이 죽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완전함을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